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은 학생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응용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게끔 하는 게 제 교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쭉 지내온 그 치료 방법들이나 이런 환자에 진료하는 재료, 뭐 약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서부터 조금씩 개발된 거고 응용된 거지 그 기본은 결국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나면 그 이외에 새로 나오는 것들은 계속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해서 계속 바꿔나가야 되고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를 중시 여기고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꼭 숙지하도록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각 대학마다 조금 다를 텐데요. 저희 치의학대학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주 고난이도의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전문 학교와 같습니다. 그 전문 기술 학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런 그 새로운 또는 미래의 치의학을 이끌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다수가 이제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나가서 개업을 하고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했을 때 좋은 치과의사를 만드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첫 번째 목표는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열망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후배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좋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을 또 연구하는 것을 원하는 거고 실제로 대다수는 대부분은 저희 후자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좋은 치과의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치과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인문적인 소양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가가 이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온 교육의 배경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석박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다시 또 미국에 가서 전문의 과정을 또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학교의 그 서로 다른 시스템을 직접 학생으로서 이제 겪어보고 또 그런 교육을 받아봄으로써 제가 느꼈던 많은 부분들이 제가 교수로 나오면서 좀 해보고자 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제가 받았던 교육 과정인 것은 이제 어떤 일반적이고 전달적인, 그러니까 그냥 일방통행적인 교육보다는 이제 소그룹의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받았던 그 레지던트 과정은 전문의 과정은 디렉터가 한 명이 있어서 그 한 학년에 이제 여섯 명의 그 레지던트가 있는데 여섯 명에서 일곱 명 사이의 레지던트가 있는데 모든 케이스를 그 디렉터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공부 수업 시간에도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이 발표하고 질문하고 수업 자체가 어디로 튀어갈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이제 수업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2014년도에 치의학대학원 교육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서 19년도에 이제 마감을 했지만 그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세 분하고 이제 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시작했던 게 이제 그거를 같이 하면서 했던 게 이제 과연 치과대학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영양적인 것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영양 조사를 하고 또 영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교육에서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만족도와 개선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치의학 입문 교육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제 입문 교육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치의학 교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현재로는 작년부터서 이제 치의학 교육 전공 과목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전공 과목의 주임 교수를 이제 제가 맡고 있고 교육학 전공 교수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그 새로운 이런 교과 과목들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각과의 임상 교수님들이 같이 일을 하셔서 이제 한 4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수업을 이제 2019년부터 만들어서 현재 4번에 걸쳐서 했고요. 선택 수업 하기 전에 이 수업이 과연 가능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파일럿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자원을 받아서 방학 때 똑같은 수업을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그런 만족도를 이제 이 강의가 과연 그 듣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그런 평가를 다 시간시간마다 다 해보고 학생들도 이거 참 좋다 라고 해서 이제 강의를 본격적인 교과목을 만들어서 2019년에 처음으로 선택 과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업 방식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PBA라고 비슷하긴 하지만 임상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환자의 증례, 즉 증례를 가지고 하는 증례 기반 임상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포함된 이제 교육 기법은 플립 러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롤 플레이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컨셉 맵을 만들고 디스커션을 하고 본인이 찍어온 동영상을 가지고 토의하면서 본인이 환자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점이 중요한 건지를 서로 교대를 환자 서로 짝을 맞춰서 한 사람은 환자를 하고 한 사람은 의사를 하면서 그 과정을 다 녹화를 해서 비교를 하고요. 그 서로 다른 조들도 같이 보고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또 케이스를 숙제를 내서 그거를 토의하고 이런 아주 소규모적인 한 10명에서 많으면 20명까지 한 16명 정도가 적당한 그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2년간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유러피언 덴탈 에듀케이션 저널에도 이제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느꼈던 성취감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됐는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과연 내가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교육 시스템에서 배웠던 거를 과연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처음에는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해서 아까 같은 그런 새로운 교과 과정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조금 더 가깝게 전달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과정을 실제로 해봤을 때 문제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 우리 그 학생들이 각 학년에 90명 정도가 되는데 90명에서 100명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건 아마 어떤 교과 과정을 만들어도 90명하고 대화를 한꺼번에 해가면서 90분 수업이든 100분 수업이든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소규모를 나누다 보니까 교수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조금씩 집어넣어서 이제 이 학생들이 느끼면 사실은 저는 어떤 혁신이나 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느끼고 또는 밑에서 느껴서 위에서 바뀌는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던져놓는 거죠. 이런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한번 어떤가 봐라. 이렇게 해서 던져놨을 때 다른 이제 그 피드백이 다른 교수님들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생긴다든지 또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왜 안 해주세요 하고 있는 어떤 요구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한꺼번에 선을 그어서 바꾸자고 이때까지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바꿔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도록 하는 거고 제 바람은 이제 저도 정년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다른 과목, 다른 임상 교수님들이 이제 지금 이 과목 외에 다른 선택 과목을 또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퍼져나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제 바람은 그겁니다. 제가 정년 전에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교육자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수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학생 때 다닐 때 그냥 이런 교수가 좋았다 이런 기억은 있지만 제가 직접 뭐 이렇게 교수가 되려고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던 건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료 쪽에 즉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이나 또는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의 교수는 그 움직임 모든 게 다 교육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때나 또는 연구 때나 환자 진료 때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교육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그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행동, 하다못해 옷 입는 거 하나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몸가짐이라든지 뭐 환자 보는 태도라든지 환자한테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 친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붙어서 하는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게 다 교육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조심을 한다기보다는 저 자신도 그거에 익숙해져야 되고 진료 자체도 가장 교과서적인 진료. 그래서 가장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야 그 친구들이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편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그게 교과서인 줄 알고 그대로 그냥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협이 없는 진료를 이제 해야 되고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어가는 진료들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얘기를 학생들한테 이 진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는 정상적인 치료보다는 아주 특별한 치료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진료에서는 원칙대로 정말 스텝 하나하나 다 해야 그 친구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